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무책임한 의료농단,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혼돈과 혼란. 의료공백 사태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어서 뭐 응급실도 간다 그러면 갈 수가 있을까 이러면 오지 말라고. 진료 전에처럼 잘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선생님이 또 진료를 안 하실지 잘 모르니까 걱정되긴 하죠. 많이 힘들고 근데 환자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각자 도색 정말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환자는 환자 가족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의료계에다 정부비 됐다가는 큰일 난다 인식이 되게 강한 거다.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앞에서 만난 5개월 아기의 아빠. 애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동네 의원에 잤다가 흥미원 가라 그래서 온 거고요. 네, 여기도 뭐 입원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서울대병원 오기 전에도 뭐 세운대를 돌다가 여기로 온 거긴 해요. 뭐 119에 전화해도 전화번호만 몇 개 주고 전화해보라고 전화하면 안 된다고. 좀 화가 많이 나고요. 인류애가 사라집니다. 인류애가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원은 해야 된대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대요. 근데 입원은 안 된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전국의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전국에서 실제 의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정은 씨의 한 살 된 딸은 대학병원에서 2월 27일 수술 예정이었지만 수술 닷새 전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사실 울고불고 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전화기, 소화기 들고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진짜 펑펑 울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이 의료 파업, 의료 개혁, 이거 기사 찾아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뭐 좀 다른 이야기 없나? 좀 다른 이야기 없나? 근데 더 싸우는 거예요. 딸은 두개골 조기 유합증으로 제때 수술 받지 못하면 자칫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로 연기됐던 수술은 또 취소됐습니다. 병원에선 새로운 수술 날짜도 잡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월 21일에 전화 왔을 때는 욱이라도 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우리 애는 어떡하냐고. 애는 점점 크고 머리는 단단해지고 한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수술을 취소하시냐고 이렇게 울기라도 했는데 3월 18일에는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세상 불이 다 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울 대형 병원들에서만 가능한 수술. 모두가 이번 의료 사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전문의를 찾아 지역의료원에도 가봤지만 경험 없는 지역 의료원에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너무 무섭죠. 매일매일 무섭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인데 왜 시장에서 사과 파는 사람들처럼 사과 한 3개월 안 팔아도 안 죽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난 사과 안 팔겠다 하는 것처럼 왜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을 버릴까? 수술이 취소된 직후 정은 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없네요. 네.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10년 뒤에 뭐
간호사 몇 명이나 만들려고. 그런데 2024년에 오늘이 밑으로 없다니까요. 2024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애들이 취업을 못 받고 있는데 2034년에 우리 의사가 1500명 생기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이 모인 SNS 오픈 채팅방의 정보가 정은 씨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카톡방 엄마 아빠들끼리 정보를 절대 숨기지 않는 거예요. 다들 아픔을 아니까. 그 아픔에 같이 몰린 부모들이 서로 십시일반 어떤 교수님 어떻게 얘기하더라, 어떤 병원이 지금 진료 받아주더라, 그냥 우리끼리 도와서 우리끼리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대학병원에 최근 부임한 전문의가 그 수술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정은 씨의 딸은 지난 5월 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취소됐던 당시 막막한 심정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는 정은 씨. 저한테 변호사를 붙여주겠대요.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래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난 지금 애기 치료가 필요하다. 그 변호사 필요 없으시냐고. 필요 없다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라고 하면서 신고하실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해봤다고. 그러고 이제 생각했죠. 아, 정부가 국민 보고 대신 싸우라고 하네. 병원 상대로. 왜 환자 보고 대신 싸워달라고 그래요. 왜 우리 보고 고소해달라고 하냐고요. 전세기 띄워준다면서요. 근데 왜 내 새끼는 전세기 안 띄워줘요. 돌쟁이 아기의 수술이 두 번이나 미뤄져 절규했던 엄마도 고열로 40도가 넘는 5개월 아기의 입원실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졌던 아빠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혼란이고 갈등입니까? 2024년 6월 18일 오늘 급기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불편했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단지 치료하고 처방하는 기술을 파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적인 역할자. 그래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이 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비록 소수였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오랫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보니 그런 분들조차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심혈관 중재 분야의 가장 젊은 의사가 48살입니다. 그분 밑으로 13년 동안 신규 의사 진입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졸업식, 입학식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도 제가 바랬던 건 뭐냐면은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병원, 우리의 의료진을 갖다가 역량을 키워서 가장 고난도 수술이라고 하는 심장 이식도 우리 병원에서 끝내서 그 환자분들이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이 가끔씩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밤에 눈을 뜨면 좀 겁이 납니다. 제가 20년 동안 바쳐왔던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 닷새 뒤인 2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배장환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 의료계에서 활약할 실력 있는 후배 의사 양성을 꿈꾸며 가르쳐왔다는 그는 이제 그 꿈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배장환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의 대규모 정원 확대가 의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거라고 주장합니다. 의사 수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려하실 사항은 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먼저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00여 명의 재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거부 중입니다. 학생이 한 명도 없죠.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학교로. 학생들이 언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돌아와요. 제자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배장환 교수. 충북대 의대 정원은 올해 49명에서 내년에 126명으로 약 2.5배 늘어납니다. 내년도 신입생 126명에 만약 올해 1학년 학생들까지 유급된다면 내년 1학년은 약 170여 명이 되는 셈입니다. 입학 정원이 충청북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 의과대학이 한 10년 넘게 한 80명 정도까지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강의실이에요. 여기는 100석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명에다가 여유 공간을 넣어가지고 100석 조금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정원 확대에 대비해 이미 강의실도 증축했는데도 추가로 늘어날 학생 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증축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부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당장 증축을 하겠습니까? 장관하고 뭐 저기는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을 땅도 없어요. 의대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실습실이 부족한 문제도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고 나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큰 소리 빵빵 치고 시작을 했는데 의과대학 교수들이랑 하나도 상의를 안 하고 본과에서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2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2년 동안 기자재를 갖춰주겠다. 보여드렸다시피 의과대학 건물 자체를 4개를 지어야 되는 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수요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교수요원은 어디서 뽑아오나요? 의과대학 교수요원이 하루아침에 뿅망치로 치면은 바로 나오나요? 정부의 계획은 2025년부터 5년간 매해 2천 명씩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 그런데 5년 후의 계획은 없습니다. 파격적인 규모인 만큼 계속 이어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5년이 지나고 의사가 과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60%가 늘었으니까 한꺼번에. 나중에 이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용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약 48% 증가한 4,61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울산대 의대는 지역 의대이긴 하지만 졸업생 대부분이 수련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등에 취업합니다. 전국 의대 졸업생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취업했고 울산의대 졸업생의 7%만 울산에 취업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왔던 정형준 위원장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읽혀지죠. 뭐 울산대 의대는 당연히 서울 아산병원인 거고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가 수원에 캠퍼스가 있다고 경기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균관대 의대 병원은 서울에 두 개가 있고 삼성서울병원이나 강북서울병원이 있고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건대병원은 충주건대지만 충주에는 사실 교육병원이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지역의대 졸업생을 지역에 정착시킬 대책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봐야 결국 수도권 의사 수만 더 늘릴 뿐이라는 것.
수도권에 이미 6,000병상을 증설을 해놨죠. 수도권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공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뽑아가지고 의사를 늘린 다음에 그 전공의를 결국엔 또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병원 전공의로 내보내는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청주로 과연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죠. 근본적인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 없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규모가 확정된 32곳의 지역의대.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답답하고 사실 제가 3월 달부터 기자회견을 자꾸 했던 이유는 학교에 모셔서 했습니다. 실사를 하지도 않았고 우리 학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강의실을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실습실을 보여주면서 이게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 안 하고 진행된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기까지 정부는 각 지역 의대의 인적, 물적 상황을 얼마나 파악했을까요? 보건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전국 40개 의대 중 단 14곳만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대 의대는 복지부 현장 점검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재학생 대부분이 수업 거부 중입니다. 125명이던 부산의대 정원은 163명으로 확정. 올해 1학년 125명이 유급된다면 당장 내년엔 신입생까지 합해 288명이 됩니다. 부산의대 해부학교실의 오세옥 교수. 그는 특히 기초의학 분야의 교수 인력 충원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뭐 당장 저희 의과대 대학원 과정에 기초학을 전공하겠다는 사람도 지금 당장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부산대 단독으로만 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국 뭐 지방 대학에서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교원의 충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 34개 의대 교수의 경우 해부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 담당 교수는 약 10%에 불과합니다. 임상의학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7명인데 기초의학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3.7명으로 이미 포화 상태. 저만 죽어나는 거지. 두 번 강의하거나 지금에 있는 걸 두 번 늘리거나 그런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많아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그래서 이미 불가능하다는 거죠. 카데바, 즉 해부 실습용 시신 부족도 문제. 해부 실습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구의 시신에 한 6명, 7명, 8명 그 정도가 모여서 서로 이제 분업해서 해부 실습을 하고 토론하면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한데 그게 12명이 된다든지 15명이 된다든지 이러면 실습의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관광 실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도를 개선해서 부족한 학교로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의학도로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데바가 무슨 뭐 상품이나 물품처럼 외부에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걸로 취급되는다는 것 자체가 고인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사실 숭고한 뜻에 따라서 기증을 해주시고 의학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기증을 해주신 건데 그런 뜻 자체를 훼손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의대와 의전원 학생 중 98.73%가 수업 거부 중입니다. 정확하게 2,000명이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 2,000명을 어떻게 키우고 활용해 나갈지도 전혀 제시를 하지 못했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막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당장 내년에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사태의 파장도 간단치 않습니다. 당장 전국 병원 인턴 정원 4천여 명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인턴들도 대거 병원을 이탈한 상황. 전공의 채용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1년 정도 흔들고 나면 정부 차원이 내년이면 또 다 지원하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번 흐트러지게 나면 거의 10년 이상 지원자 찾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져서 정말 존립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 대규모 확대는 의대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른바 상위권 대학 학생들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제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 지금도 모의고사를 최근에 6월 모의고사 쳤는데 확실히 아무래도 제가 문과대학 학생이다 보니 확실히 취직이 불안하구나. 그리고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또 저희 학교는 수능도 많이 보는 분들도 많고 또 그래서 되게 많이 주변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성적에 더 좋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다면 그만큼 노력을 투자해서 더 높은 데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처음에 수강 신청 할 때는 70명 정도인데 수능 날 보면 싹.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제 그러니까 의대 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심해지겠죠. 이번에 이제 2학기는 다 이제 다 내고 준비하는 거 빨리 나가겠죠. 학교 운영도 안 될 거고 뭐 다음 학기도 될 것 같은데.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대학가, 특히 자연계열은 더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게 약대입니다. 그 친구들은 다 포기하고 아마 시험 볼 겁니다. 그다음에 공대, 자연대 학생들도 다 가고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건가요? 의대 문제가 아니고 저 남쪽 끝에 있는 지방 지역 대학들도 내년 되면은 학생들이 줄줄이 빠져나갈 거예요. R&D 예산 삭감에 이은 의대 정원 확대. 기초과학계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걱정이 많죠. 이게 R&D 예산 갑자기 삭감한 거랑 의대 정원 갑자기 한 거랑 별개의 사안인데 이 별개의 사안이 결합이 되면서 예기치 못한 시너지 효과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증폭이 될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저라도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거 때려치고 의대로 갈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은 월 평균 인건비가 최대 15만 원 삭감됐고 이 때문에 40.8%는 식비를 줄였고 60%는 불안한 미래가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기초과학 분야가 완전히 이렇게 붕괴가 되면은 그것이 과연 나중에 회복이 될 거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쯤 가능할 거냐. 그게 저는 이제 상당히 걱정입니다. 기초과학 분야 교수의 더 깊어진 좌절감 앞에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의 규모와 방법은 더욱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들 빼고 다 찬성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책의 방향 자체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지지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겪고 있는 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러니 다시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말입니다. 왜 꼭 당장 내년에 한꺼번에 반드시 2천 명 확대여야만 했던 걸까요? 전국의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공의 대량 이탈. 의료 공백 사태는 산 넘어 작은 마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대부분이 떠난 상급 종합병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전국 공중보건의사 1,217명 중 168명이 상급병원으로 차출됐습니다. 지난 3월 이 지역 공보의도 차출됐고 마을 어르신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혈압약 타러 왔어. 이제 전화를 해보고서 선생님 있을 때 오지. 전화를 해봐야 선생님 출장 갈 때가 많아서. 공보의 차출 전에도 다섯 명의 공보의가 아홉 개 보건소를 맡아야 했던 녹록지 않았던 상황. 공보의 한 명이 차출된 뒤엔 아예 보건소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당뇨약은 그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혈압은? 혈압약도 그대로. 혈압도 그대로 먹어? 네, 괜찮아요. 네. 또 석달 분자요? 세 달치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으니까 사실 차출은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저희 몸을 쪼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정상 여러 군데를 이제 나눠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밖에 진료를 못 가는 지소들도 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엔 두 명이 제대하면서 남은 공보의 두 명이 아홉 개 보건소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뭐 일주일 아무리 쪼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은 몰랐으니까 그때는 뭐 거의 차출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차출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번 사태 전엔 마을 회관으로 공보의가 정기적으로 출장을 나오기도 해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보건소 선생님들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요새도 자주 나오신. 아니, 그런 건 받아본 일 없어요. 한 번도 자주 안 왔어. 요새는 자주 안 와요. 언젠가 한 번 왔다 가고는 안 왔어. 안 와. 잘 안 오더라고. 예전에는 자주 오죠. 그전에는 자주 왔는데 요즘은 잘 안 오더라고. 근데 보험병원 요새가 줄었어. 소아기내과가 없어졌어. 과 자체가 없고 없어졌어. 그게 언제 없어지셨는지 모르겠어. 지금 두 달 됐어. 지방에도 종합병원을 하나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간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차출된 한 공보의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저도 통보를 받아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공보의를 갈아놓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정부가 이제 시작한 이 모든 정책이 결국엔 지방 의료를 살린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들 이렇게 빼가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 자취를 보낸다는 게 그것도 좀 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대 졸업 직후 공보의에 지원해 임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는 의료 사고라도 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흉수천자라고 이제 그 물이 이쪽에 차게 되면은 가슴 흉이 차게 되면은 이제 관을 꽂아서 이제 흉수를 빼거나 그러는 그런 술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런 해본 적이 없고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업무인데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업무를 보는 거는 정말 애초에 좀 말이 안 되는.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관계도 제대로 아직 정립이 안 됐고, 갑자기 차출되고 갑자기 배치된 거라고 보니까 이제 사전 준비가 굉장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4개월간 투입한 재정은 총 1조 63억 원, 무려 하루 약 100억 원 꼴. 그런데 PD수첩이 만난 차출 공보인은 임금마저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지금 임금체불을 지금 두 달째 대피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에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만 계속 들려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전 먼 병원에 배정받은 분들도 계세요. 파견 수당에 뭐 교통비나 이런 일비, 식비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걸 다 지급을 안 해주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병원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이 937억 원, 서울대병원이 91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래 일반 종합병원들, 그다음에 준종합병원들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엉망진창된 거죠. 응? 엉망진창된 거예요. 아버지 회사 부도 나서 집에 차업 들어오기 직전인데 얘는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엉망이 된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서로 자존심 싸움만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태 이전과 비교해 매일 약 3억 원의 진료 수입 감소를 기록 중이라는 충북대병원은 수술실, 입원실 등의 가동률이 반토막 난 상황.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 정신과 병동이 안정병동이라고 있는 정신과 병동이 수익을 제일 못 내놓은 병동인데 제일 먼저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을 버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면 자살 위기 개입해야 되거나 이러는 분들은 해드려도 입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전국 200여 개 병원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은 단 7.5% 그들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아직 병원에 환자들이 있고 아직 제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으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는 자신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빠졌어요.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일단은 지쳐가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도 원치 않는 무급 휴가 같은 것도 계속 가라고 병원에서 이제 일종의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국정 인력 기준 마련하라! 간호사, 청소 노동자 등의 병원 인력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급여가 많이 깎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정말 아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요. 원하지도 않는 무급 휴가를 마음대로 지금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무급 휴가를 한 달에다가 추가로 3주 이상씩 쓰고 그런 상황인데 월급을 거의 못 받다시피 해가지고 그 정도로는 지금 월세도 거의 못 낼 수 있고 지금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2월 6일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 천이 나오니까 솔직히 좀 예상보다 많아서 놀라기도 했고 이 숫자가 너무 나이브하다 해서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성의를 보이려면 숫자가 나와도 그렇게 좀 1의 자릿수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 했는데 이 천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조금 당황했죠. 수백 명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전혀 예측도 못했고 상상을 잘 못했죠. 누가 뭐 장난치나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진짜 정말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제 대개 규모를 한 500명 정도 선으로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저 2천 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저런 숫자가 나왔을까 되게 당황했어요 그 당시에. 지난 2월 2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 이전에 사실 그 뭐 숫자를 그 의사분들에게만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국민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구체적인 숫자를 의사에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회의하시는 분들에게 다 그 숫자를 가지고 한참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정부가 숫자를 밝히는 순간 그거는 거기 모인 분들한테 귓속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알리는 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융실명제가 아니에요. 금융실명제는 사실 정부가 미리 나가면 실명제 실시하기 전에 돈들이 빠져나가고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거의 군사작전하듯이 극소수의 참모만 알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대정원은 그런 뭐 군사작전하듯이 하거나 정부가 미리 나간다고 해서 누가 어디 돈을 빼돌리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한 토론과 숙려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와 의료계 대리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관했던 한 기자가 메모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게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건지,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그전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전에도 계속 지난 정부에서 알겠는데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자료 갖다 보시면 안 되고요. 재판장님이 아무리 봐도 2,000명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가 없다. 근데 그게 있을 거 아니냐. 둘째는 2,000명의 그런 과학적 근거가 뭔지가 역시 없다. 과학적으로 도출된 그런 근거 자료를 내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 자료.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즉 보정심 회의록입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의결기구입니다. 2월 6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정책 발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7인,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인, 의료계 관계자 6인, 학계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즉 2,000명이라는 수치를 처음 제시했습니다. 2월 6일 오후 2시 보정심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안건을 일괄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규모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최초로 등장한 정원 확대 숫자 2,000명.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10년 이상 우리나라 입시 및 과학기술계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과학기술계 혼란에 대한 지적에 정부 부처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공학계 기초 분야 등 계속 소외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몰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연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2,000명이라는 그냥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35년에 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을 한 것이고요. 기초의학 교수들은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장의 부작용들은 고스란히 정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3분 중에 4분이 이견을 제시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최초로 제시된 회의가 1시간 만에 종료된 직후인 오후 3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합니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까지 주요하게 참고했다는 세 개의 논문.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세 논문 모두 만 명 안팎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확대 방식에 대한 주장은 다릅니다. 지난 3월 7일 국회 공청회. 세 논문의 저자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이제 인용을 해서 그 근거로 2,000명을 얘기했지만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에서 1,000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4년 전 얘기입니다. 2,000명이라고 제가 적절한 인원 증가라고 보고서에 쓴 바가 없고요.
한꺼번에 큰 수를 증원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의 문제점, 또 수련 현장의 문제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호흡을 길게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만 명을 목표로 했다 하면 정부에서 그러면 천 명씩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토로를 하는 거죠. 네. 보건복지부에 2천 명이라는 수는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의결된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함께 발표된 의료개혁 4대 정책.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의 첫 번째가 의료 인력 확충이고, 두 번째는 지역 의료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지역 의료 강화 방안입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세 번째, 의료 수가 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네 번째 정책입니다. 공공의료를 늘리겠다든지, 지불 제도를 뭐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료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의사를 증원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의사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 필수 의료 패키지들의 뭐 그게 정말 문제 있는 얘기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위 정부 재정이 뭐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나올 순 없으니까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의료계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사의 천연과도 같은 운명을 더 이상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때마다 집단 행동으로 저항해왔습니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 의료 문제 해결에 의료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반대만 하는 의료계가 고울 리 없습니다. 무책임한 의료농단,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투쟁! 투쟁! 총력 투쟁! 보건정치학자 정웅기 박사는 의협이 대안과 정책을 정부보다 앞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만 하는 입장을 거의 고수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의 직역수호라고 하는 인식에 갇혀 있었던 거죠. 거꾸로 보다 능동적으로 어떤 의제 설정을 해서 이런 의제들이 우리가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하다라고 던지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대안적인 어떤 담론이나 정책을 제시한다던가, 그런 노력을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 만여 명 전공의들의 92.5%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한 대형 병원 전공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의사 수가 늘면 시장 원리에 따라 필수 의료 분야 의사도 늘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예측에 분노했습니다. 이 사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원점 재논의를 하고 모든 걸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필수 의료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미 뭐 내과, 외과 그런 필수과를 하던 전공의들은 사태가 원점이 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전공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2024년 2월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의사 국민 간의 그런 신뢰까지도 좀 회복된 상태였으면 고려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진지하게 좀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외의 진로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련을 받아서 내가 전문의가 돼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커야 되는데 정부가 너희들은 낙수의사니까 너희들은 국가가 필요한 의료를 당연히 해야만 돼 라는 쪽으로 몰아가 버리니 지금 그런 의료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거죠. 필수 의료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 의료의 문제는요. 사명감과 그것을 했을 때 내가 미래가 있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해결이 되는 거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전과 사명감은 절단이 나버렸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 대란을 겪으면서 바라는 결과일까? 너무너무 다들 어리석었죠. 의료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속된 말로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서 뭐가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할 것 같아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대도시 큰 병원의 환자들부터 산 넘고 강 건너 작은 마을의 어르신들에게까지 결국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쳤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란 당연히 그런 것이겠죠. 때론 당장, 때론 순차적으로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부의 정책이 납득 가능한 정교한 근거를 통해 진행되길 바라는 것은 과도한 기대일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를 설득해내는 정치력 또 사회 갈등 조정 능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도 과도한 기대일까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싸움 끝에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무엇을 얻게 될지 지금은 다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결국 의료계와 정부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쓰디쓴 교훈만 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갈등의 끝에 무엇이 남게 될지 궁금할 뿐입니다.